어떻게 되는 거야? 아, 못 왔어. 아, 너 내가 이거 사오지 말라 그랬지? 이거 맛있는데? 내가 같은 거 먹기 싫다 그랬지? 아, 안 먹어. 빨리 타! 어쩌다 보니 극한 직업, 왕의 남자, 부하편. 안녕하세요, SF9 찬이입니다. 네, 이쪽은 제 분신 같은 친구, 제 그림자 같은 친구 휘영입니다. 뭐해 인사드리고? 아, 안녕하세요. 저, 예. 야, 정석권 인사를 해야지. 정석권. 안녕하세요. 저는 찬이 그 전하께서 시키신 명분을 다 하는 한낱 부하입니다. 이 친구가 없었으면 아마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왕의 괜찮아? 곁에서 시키는 일을 다 하는 왕의 남자, 부하. 괜찮아? 야, 안 되겠다. 너가 상대방 역할 좀 해봐. 알겠습니다. 전하께서 또 연기를 하시니까 또 도와드리는 게 또 저의 일이거든요. 풍하면은 이제 야! 괜찮아? 됐거든?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죠? 너 일이 장난이니? 어? 일이 장난이야? 일조라도 아, 이렇게 조조한데 잠시만. 정말 다정하게 행복하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왕을 보필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부하의 근일 중 하나다. 좀 깔끔하게 좀 해봐. 큐티클 제거 같은 것도 저희 몫이라서요. 왕의 청결을 유지하는 업무도 부하의 몫이다. 괜찮으세요? 아, 좀 더 스무스하게. 잠시만요. 영아. 예. 아, 이제 촬영을 들어가게 됐네요. 가야겠습니다. 빨리 내려, 빨리 빨리. 아. 예. 아유. 뭐해? 때로는 옷을 갈아입는 왕의 칸막이가 되어주는 부하. 어, 미안. 너 정해봐. 알겠습니다. 쉬고 계세요. 제가 자꾸 시키려고 해요. 아, 배고프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따 촬영 전에 먹을 거 좀 찾고 있어요.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도 부하의 몫이다. 유기농 괜찮으시죠? 아, 유기농 괜찮지. 평도 좋아요. 뭐 저희 개가 잘 먹고 있습니다. 기능이 껴! 관절 강화, 영양 공급, 냄새 제거, 치석 제거, 중성화. 맛있게 먹어? 네. 공잡 안에 가득 담긴 왕의 사랑. 아,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제가 또 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좀 눈 좀 붙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맛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촬영이 끝났습니다. 자도 왔니? 아까 안 보이던데? 아, 저 뒤에서 그 대본 내일 거 정리하고 있었어. 아, 잤어 안 잤어? 안 잤어요, 안 잤어. 아니, 문 열지 말고 말해. 잤어 안 잤어? 안 잤습니다, 진짜로. 한숨도 안 네 얼굴이 말하고 있어, 잤다고. 다시.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부하의 일 중 하나다. 주무세요. 고개 딱 붙이고 꺼주세요. 이거 찬이치 자야 돼가지고. 찬이치 자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아, 네, 여러분, 이렇게 또 마지막 하루의 일과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얘 왜 이렇게 안 와? 비영아! 아, 불렀습니까? 아, 그래. 부르셨어요. 아,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아, 네. 자, 이제 커피 좀 담아봐. 아, 항상 마시던 걸로. 알겠습니다. 스케줄 끝나면은 항상 하는 게 커피 마시기거든요. 언제나 부하가 타주는 커피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찬이와. 원래 손맛이 있어야지 이 감칠맛이 딱 보이거든요. 감칠맛을 첨가한 부하의 특제 커피. 된 것 같습니다. 형, 커피 나왔습니다. 다른 커피는 안 마십니다. 꼭 휘영이가 만들어주는 커피를 마셔야 제 마음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고마워. 아닙니다. 이 맛이지. 오늘도 찬이 왕을 만족시킨 부하 휘영의 손맛. 또 우리 맨날 하던 거 해야지.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참참참. 참참참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찬이 왕. 고개 들어. 원래 하는 건데 왜 그래. 참참참. 눈치껏 행동하는 것 부하의 가장 큰 덕목이다. 인생이란 게 쉽지가 않네요. 아이, 삐졌어? 아니.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져 그래. 휘영이가 이래봬도 상처를 많이 잘 받거든. 왜 만지지? 아이, 왜 그래.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근데. 아이, 찌질한. 찌질한 X님에게 전화 거는 중. 더 춥기 딱 좋은 날씨네. 하하하하하하. 와! 어차피 왜 찢었어? 강철이. 강철이. 이게 메이킹은 어느세요? 이 정도면 뭐 감독으로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희 왕의 남자 컨텐츠를 이렇게 재밌게 한번 판타지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휘영이 오늘 고생 너무 많았으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 뭐 있어? 수고하셨습니다.